자, 이제 앞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 유해 물명과 화학 반응이 어떠하게 관이 있었으며, 그 안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 산소가 항상 껴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그러면 산화 환원 반응이란 무엇인가? 거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화와 환원에 대한 수업 있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명칭을 정의를 해야 되는데, 명칭을 정의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산화환원은 이제 몇 가지 구분점을 가지고 비교를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산화환원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산소에 의한 반응으로 먼저 우리가 이야기해 볼수 있어요. 산소의 반응을 일단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가 산화라고 하는 거는 뭐냐?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야.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이야. 환원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이거는 산소와 분리되는 것이다. 그리고 보통 산화환원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산화는 이거고 환원은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이게 어떠한 형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지 그걸 봐야겠죠. 보도록 할 텐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 뭘 가지고 볼까? 구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구리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구리. 자, 이 구리를 처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연소를 시킬 거야. 구리를 연소시킬 건데, 자, 이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양초가 하나가 있고요. 양초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신기하게 뿅 있고. 안쪽은 이제 빨간 물 있고, 바깥쪽으로 해서 이렇게 노란색 펑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양초에 양초. 자, 여기 노란색 부분, 여기는 뭐예요? 겉불꽃. 여기 빨간색은 이제 속불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이 구리를 내가 어떻게 할까? 연소를 시킬 거야. 구리를 연소를 시키는 그런 반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러한 반응이다. 라고 할 때, 반응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구리가 이렇게 있으면, 구리랑 누구랑 산소랑 반응을 시킵니다. 구리랑 산소를 반응시켜요. 두 개의 구리가 필요하고, 연소를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써줄게. 구리의 연소. 빗자링 바이 어디냐면 겉불꽃에서 연소를 시킬 거야. 겉불꽃에서 연소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이 구리가 누구랑 결합해? 산소와 결합을 하게 됩니다. 산소와 결합이요. 그래서, 자, 어떻게 되냐면, 자, ECUO라고 하는, 원래 구리가 산소랑 결합한 산화구리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럼 받으면 구리가 지금 어떻게 됐어? 원래는 구리 혼자 있었는데, 구리가 누구랑 결합했어? 산소랑 결합을 하게 됐죠. 결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구나. 여기 대표 무슨 반응이 일어났구나. 산화가 일어났구나. 라고
라는 사실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치? 눈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구리를 이제 어디에다가 속불꽃에다 넣을 거야. 아까 구리의 연소가 겉불꽃에 들어갔잖아. 이번엔 어떻게 하느냐? 자, 산화구리. 산화구리의 연소. 근데 이번엔 어디다 넣냐면 이거를 속불꽃에다 넣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겉불꽃과 속불꽃의 차이를 하나 알아야 돼. 온도는 어디가 높아요? 겉불꽃이 높습니다. 속불꽃이 온도가 낮고요. 겉불꽃은 뭐냐면 여기서 산소가 결합하기 좋지. 산소가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하기 좋죠. 근데 여기 속불꽃은 산소가 높아 낮아. 속불꽃은 산소랑 잘 만날 수가 없어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 차이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두 개의 CU, ECU5가 있죠. 그럼 속불꽃에 넣고 가열을 하게 되면 여기는 산소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뭐랑 반응을 하게 되냐면 그름, 탄소와 반응을 하게 됩니다. 반응을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게 되냐면 여기 있는 산소 있죠. 일로 옮겨갑니다. 그러면서 ECU 플러스 CO2를 이렇게 만들어내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지금 보자. 원래 여기는 어땠어? 구리, 산화구리였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산소랑 분리됐지. 산소랑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은 지금 무슨 과정이 일어났구나? 지금 무슨 과정이 일어났어? 이렇게 산소랑 분리된 과정이니까 뭐야? 환원이 일어난 거지, 환원. 알겠습니까? 여기 환원이 일어났어. 근데 여기 있는 탄소 입장에서는 어때요? 끓음이었던 탄소 입장에서는 누구랑 결합했어? 산소랑 결합을 했죠? 그치? 그럼 무슨 반응이라는 거야 여기서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이렇게 산화와 환원을 정의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겉불꽃과 속불꽃에 각각 넣어주면서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게 된 거지. 알겠습니까? 자, 또는 이런 것도 있어. 아까 우리 뭐 있었어요? 자연계에서 어떤 반응? 철은 그 상태로 존재한다? 아니면 산소랑 결합한 산화된 형태로 존재한다? 금속이 산화가 된다 그랬잖아요. 금속이 산화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자연계에 있는 철은 어떠한 상태가 되느냐? 일반적인 철이 누구랑 결합을 해서 산소랑 결합을 함으로써 뭘 만들었냐면 산화철을 만들어. 산화철. 이렇게 돼요. 자연계의 철이 어떻게 산소랑 결합을 산화철을 만들었느냐? 자연계에 있는 철은 어떤 상태로? 자, 두 개의 Fe 철이 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철이 두 개가 아니라 네 개가 와야겠죠. 반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Fe2O3라고 하는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자연계 이거를 우리가 철광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자연계에서 일어난 반응. 봤더니 지금 철이 누구랑 결합했어? 산소랑 결합해서 산화철을 만들었잖아요. 어? 그치? 이런 방식의 반응이 일어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철광석인데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분리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산소랑. 산소랑 분리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분리를 시키냐면 어떻게 이걸 분리를 시키느냐? 자, 두 개의 F, 자, Fe
2, 5, 3가 있다면 이걸 뭐랑 반응시키냐면 일산화탄소와 반응을 시켜요. 일산화탄소와 반응시켜줌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두 개의 FE 그 다음에 3CO2라고 하는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철을 다시 재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때? 여긴 철광석, 산화철이었지만 산소와 분리가 되면서 다시 원래의 철로 돌아왔죠. 그치? 환원이 일어난 거지. 자, 아까 여기가 철의 산화였다면 철의 산화였다면 여기는 뭐에 대한? 철의 환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무슨 과정인지 알겠어요? 이런 과정입니다. 철이 산화되기 때문에 다시 뭘 시켰다? 철을 다시 환원을 시키더라. 이게 아까 앞에서 얘기한 바로 그 철광석을 환원시키는 그런 이야기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자, 근데 모든 반응이 그러면 산소화만 일어났냐? 뭐 그런 건 아니야. 뭐 그런 건 아니고 산소가 끼지 않아도 이러한 산화환원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에 의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산소를 빼고 전자의 이동에 의한 반응이 있어요. 전자의 이동에 의한 반응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전자 이동에 의해 산화환원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산화라고 하는 거는 전자를 잃는 것. 그걸 우리는 산화라고 이야기하고요.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얻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것도 이제 실제적으로 한번 봐줘야 되는데 전자를 얻고 잃는 게 어떻게 이제 등장하냐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뭘 가지고 자 산과 금속을 섞어서 반응을 시키는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산과 금속을 섞어서 반응을 일으키는 자, 우리가 뭘 가지고 올 거냐? HCl 염산이죠. HCl에다가 그럼 쓸게요. 이건 이제 어떤 반응이냐면 자, 요렇게 비커에다가 우리가 뭘 담아뒀느냐? 여기에다가 묽은 염산을 담아뒀어요. 이 묽은 염산에 이제 뭘 넣을 거냐면 여기다가 자 이거는 마그네슘 조각을 넣어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죠. 이거를 화학 반응식으로 정리해 본다면 묽은 염산은 HCl이죠. 자, 두 개의 HCl에 뭘 넣어주느냐 마그네슘 조각 Mg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어떻게 돼요? 마그네슘이 누구 자리? 수소 이온 자리를 차지하면서 MgCl2를 만들고 길을 잃은 수소는 어떻게 된다? 기체가 되어 날아가 버린다 라고 하는 이러한 무슨 반응?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반응을 통해 우리는 이 산화환원 반응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를 살펴본다면 여기는 두 개의 H 플러스가
어떻게 되었냐면 마그네슘이 이제 이가 양용이 됐잖아요. 그냥 원래 그러니까 봐봐요. 원래 마그네슘이 있었죠. 마그네슘은 그냥 원자 상태였잖아. 마그네슘은 그냥 원자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 마그네슘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어떤 상태? 이온 상태가 됐죠. 마그네슘은 몇 가 양용이 됩니까? 이가 양용이 되죠? 응? 이가 양용이 됩니다. 어떻게 그럼 양용이 된 거야? 마그네슘이 자, 이가 양용이 되면서 뭘 버렸어? 두 개의 전자를 버리게 된 거죠. 전자를 두 개를 버렸어. 그럼 이제 이 전자는 누구한테 갔느냐? 아까 있던 수소 있죠, 수소. 수소 이온이 뭘 받아서? 두 개의 전자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예요? 수소 기체가 되어 날아가 버리게 된 거지.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지금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전자를 얻었어, 잃었어? 얻었어요, 잃었어요? 전자를 뱉어냈죠? 그럼 이건 뭐다? 아, 이건 산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수소 입장에서는 전자를 얻어왔잖아. 아, 환원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를 본다면 여기 있는 염산에서 수소는 뭐가 되었다?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뭐가 되었습니까? 아, 환원이 되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 여기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MgCl2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돼서 뭐 됐구나? 산화가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산화된 물질은 마그네슘 조각이 되는 거고, 여기 환원되는 물질은 묽은 염산이 되는 거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만 좀 더 정리를 할게요. 하나만 좀 더 정리를 하자면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까 우리가 봤던 여기서도 구리 같은 경우는 뭐 됐어? 양이온 됐잖아요. 산소는 어떻게 됐어? 음이온 됐지. 그러면 이 반응에서도 얘 같은 경우는 이 산소 같은 경우는 여기 뭐냐? 산화이온이 된 거잖아. 그치? 산화이온이 된 거잖아.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면서 뭐 된 거야? 환원이 된 거지. 그쵸?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보니까 산화가 일어나면서 환원도 일어나고 있고, 여기도 산화랑 환원이 일어나고 있고, 여기도 산화 일어날 때 환원 다 같이 일어나고 있지. 그치?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언제나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더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산화 환원의 동시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산화 환원의 동시성. 언제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나게 되더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전자 이동에 의한 반응은 중요한 게 뭐야? 산소가 없더라도 산화환원을 정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주요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뭘 볼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산화구리 같은 경우는 어때? 환원됐죠. 환원이 됐는데 옆에 있는 짝꿍은 뭐가 됐어? 산화가 됐지. 좀 봐봐. 이 산화구리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본인은 뭐 되면서? 환원이 됐지. 근데 옆에 있는 짝꿍을 뭐 시켰어? 산화를 시켰지. 응? 그쵸? 여러분, 소화제는 언제 먹어? 소화제 언제 먹어? 소화 안 될 때 먹는 거지. 얘는 뭘로 작용해? 옆에 친구를 뭐 시키는?
산화를 시키는 물질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럼 얘를 뭐라고 부를 수 있겠어? 마치 우리가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를 먹듯이 옆에 있는 얘를 산화를 시켜. 그럼 이건 뭐야? 뭘로 작용하는 거야? 산화제로 작용을 하겠죠. 산화제라는 걸로 작용할 수 있겠죠. 나는 환원되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산화시키는 거. 산화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 얘 입장에서는 어때? 얘 입장에서는 지는 뭐 됐어? 산화되면서 옆에 있는 짝꿍을 뭐 시켰어요? 환원시켰죠. 그럼 이건 뭘로 작용한다? 환원제로 작용을 하겠군요. 혹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산화제 즉 산화력이 강하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요. 환원제는 환원력이 강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래서 산화환원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산소에 의한 반응에 산소랑 결합하는 게 산화, 산소랑 분리되는 게 환원. 있죠? 여기는 전자의 이동에 반응하는 거예요. 산화라는 건 전자를 잃는 거고 환원이라는 건 전자를 얻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해 볼 수가 있는 거라. 됐나요? 자, 또 하나 더 볼게요. 이러한 전자 이동에 의해서 좀 더 산소의 반응보다 이게 좀 더 포괄적이죠?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질 다른 말 하나 볼게. 너무 크게 그랬네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게 뭐냐면 질산 은 수용액이에요. 질산은 수용액이 있어. 질산 수용액이 있고 내가 여기다가 이제 뭘 넣을 거냐면 이렇게 퐁당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뭘 넣었냐면은 구리를 넣었어. 구리구리를 넣었어.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구리를 넣고 봤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점점 여기 있는 물이 펄해지더니 여기 위에 막 은이 맺히기 시작했어. 막 다른 금속이 막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어. 대체 왜 이렇게 됐느냐? 이런 식으로 됐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라는 거죠. 요거를 화학 방식으로 정리해 본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을 했느냐. 원래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HNO3 질산 은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누가 놀러 왔냐면 구리가 놀러 왔잖아. 구리가 놀러 왔잖아요. 놀러 와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구리가 은이온 자리를 차지를 해버려. 구리가 은이온 자리를 차지를 해버려. 그러면서 여기 써줄게요. 그래서 CuNO3 2 + EH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일어나. 그러니까 보면 지금 각각의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먼저 구리의 이야기, 구리의 사연. 구리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원래는 그냥 금속이었는데 뭐가 됐습니까? 구리가 양이온이 되면서 뭘 어떻게 했어? 두 개의 전자를 방출을 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은 같은 경우는 얘가 은이온이죠. 얘가 양이온이죠. 얘가 어떻게 해서 두 개의
전자를 받아다가 어떻게 된 거야? 두 개의 H로 은으로 이렇게 나와버린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뭐라고 하는 게 은이 뭐 됐다? 석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석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얗게 나오는 거. 금속으로 다시 나오는 걸 석출이라고 해요. 여기서 물이 파래진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물이 파래진 이유는 그거는 바로 구리 이온의 특성 때문이지. 구리 이온이 수액 상태로 녹아나오게 되면 푸른색을 띠니까. 지금 무슨 과정이? 이 과정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지. 그럼 지금 구리는 뭐가 됐어? 여기는 구리는 지금 뭐가 된 거야? 구리는 뭐 됐다? 구리는 지금 양이온 됐죠? 그럼 지금 뭐 된 거야, 구리? 구리 뭐 됐어요? 구리 뭐 됐어? 산화가 되었죠. 산화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은이온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은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은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뭐 됐습니까? 환원 된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볼 거는, 자, 지금 여기는 두 가지의 금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가 있었고, 구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은이 있었을 때. 그럼 누가 더 산화가 잘 되는 거야? 누가 더 산화가 잘 되는 거야? 구리랑 은 중에. 산화가 잘 되는 쪽은 어느 쪽이에요? 구리가 더 산화가 잘 되는 거지. 둘이 붙었을 때 구리가 더 셌으니까. 구리가 이온됐고 얘가 금속으로 나와버렸잖아. 그치? 그 얘기는 구리가 더 산화가 잘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금속의 반응성 비교라고. 그래서 금속 같은 경우는 뭐가 잘 될수록, 산화가 잘 될수록, 그러니까 반응성이 클수록, 자,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이야기. 자, 금속 같은 경우는, 금속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클수록, 반응성이 클수록 뭐가 잘 되냐면 산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금속성이라고 해요. 금속성. 이런 걸 금속성이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금속이 산화가 잘 되는 쪽이라면 비금속은 어떨까? 비금속이 반응성이 크다. 비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그럼 얘는 비금속은 뭐가 잘 되는 거냐면 환원이 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을 뭐라고 하냐면 비금속성이라. 비금속성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게 산화와 환원에 대한 이야기. 근데 우리 산소 한번 생각을 해봐. 산소와 결합을 하는 게 산화지. 산소와 결합을 하는 게 산화야. 그러면 산소는 옆에 있는 친구들을 산화를 잘 시키니까 뭘로 쓰여? 산화제로 쓰이는 거지. 근데 아까 산화제라고 하는 건 뭐였어? 본인이 산화를, 근데 본인은 뭐 됐어? 환원됐잖아. 그치? 환원되잖아. 그러면 웬만한 친구들이 산소랑 반응을 해서 산화가 된다면 산소 본인은 뭐 되는 성질이 강한 거야? 환원되는 성질이 강한 거지. 근데 아까 비금속은 뭐래? 반응성이 클수록 환원이 잘 된다고 그랬잖아. 그쵸? 그럼 이 얘기는 결국엔 뭐야? 산소는 반응성이 크다 작다? 매우 크다라는 거지. 산소가 반응성이 얼마나 크냐면 비금속들 중에서 산소가 반응성이 두 번째로 커요. 이상하죠? 첫 번째가 아니라 왜 두 번째일까? 왜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일까?
산소도 약한 애가 딱 한 명 있어. 한 명? 명은 아니지.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누구냐면, 플루오리죠. 플루오. 여기까지는 산소에 대한 반응, 전자 이동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산소가 마치 최강자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은 이 사실은 하나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사실은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뭘 알고 계셔야 하느냐? 비금속 있잖아요. 비금속. 이 비금속 중에서 누가 플루오린이 산소보다 비금속성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재미난 일이 하나가 생겨요. 어떤 거냐면, 자, EF2 플러스 O2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두 개의 OF2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OF2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이때 재미난 현상이 하나 일어나요. 산소가 뭐가 되냐면 이가 양이온 역할을 하고요, 얘가 일가 음이온 역할을 합니다. 자, O 그다음에 두 개의 F- 이렇게 돼요. 안 보이나? 보여줄게요. 아까 양이온 되는 게 뭐라고?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뭐였어? 산화되는 거고. 전자 얻는 게 환원이었잖아. 산소 지금 뭐 됐어? 산화됐죠. 얘 뭐 됐어? 환원됐어. 유일하게 산소가 이길 수 없는 게 딱 요 한 케이스. 플로린만큼은 산소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뭐 요런 반응이 있더라 라는 건 이제 아시면 되겠고. 됐죠? 여기까지 정리됩니까? 정리 잘 되셔야 하죠? 정리 잘 되셔야 합니다. 뭐 여러분이 이제 다 잘 적은 것 같으니까. 그럼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에 대해서 좀 간단히 몇 가지 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몇 가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반응들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봤던 반응들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자,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꽤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는 뭐? 첫 번째는 광합성과 호흡.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서. 광합성과 호흡에 대해서는 먼저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은 어떤 거였어? 연록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었죠. 자, 어떻게 됩니까? 6개의 CO2와 그 다음에 12개의 물 들어가서 빌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합성해? C6H12O6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6O2 플러스 그 다음에 6H2O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요. 이렇게 될 때 자, 산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자면, 산소에 대한 이야기. 여기 있는 산소 같은 경우는 원래 각자 하나씩 있었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있는 산소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냐면, 12개 물 속에 있던 산소는, 여기 산소로 가면서 뭐가 일어나냐면, 이렇게, 산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 산화가 일어나고 있어? 자, 이 과정을 한번 보면, 어떻게 산화가 일어나냐? 여기 보면은 O, 이가 마이너스다. 이게 어떻게 돼? 산소 하나와 두 개의 전자로 쪼개집니다.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전자를 잃어버렸죠. 그럼 지금 뭐 된 거야? 산화가 되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산화가 됐어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여기 있는 산소 같은 경우 여기는 산소가 아니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산소의 산화에 의해서 지금 여기 있는 산소 이온의 산화에 의해서 이제 산소 기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환원되는 건 누구냐면 환원되는 건 누구냐면 여기 있는 탄소 얘가 뭐 돼요? 환원이 됩니다. 여기가 환원이다. 얘가 환원이다. 얘가 플러스 4에서 0으로 바뀌어버리거든. 뭐 이 과정은 이제 여러분이 뭐 굳이 이렇게 알 필요 없어서 산화와 환원이 일어나고 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탄소 하나에 산소가 두 개 붙어있지. 근데 여기 지금 탄소 하나에 산소가 하나 붙어있잖아. 산소가 좀 떨어나왔으니까 환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세포. 세포에서는 어떠하냐? 세포는 어떠하냐? 자, 세포도 한번 해봅시다. C 몇 개? 여섯 개. H 12개. O 여섯 개. 플러스 U O2. 여기 이제 뭐 들어가면 물도 들어가요. H2O. 이렇게 들어갈 때, 자, 뭘 만들어? 여섯 개의 CO2와, 그 다음에, 열두 개의 물을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죠. 자, 요 과정에서 뭐가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있는 포도다. 이 이산화탄소로 뭐 되냐면 산화가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산화가 일어납니다. 산화가 일어날 때 여기 있는 산소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산소는 물이 되면서 이렇게 환원이 돼요. 똑같이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어나요. 여기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화석연료의 연소. 화석연료의 연소인데. 자,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끌어온다면 뭘 끌어올 수 있냐. 메테인 한번 끌어올게요. 메테인. CH4 플러스 EO2. 반응해서 뭘 만드냐면 물과 물은 두 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CO2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화석연료에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있는 탄소이죠. 여기 있는 탄소, 여기 있는 탄소가 이제 누구를 만나? 산소를 만나잖아. 그쵸? 산소를 만나게 됩니다. 산소를 만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렇게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산화 반응이 일어나요. 산화.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이쪽에 있는 산소는 이쪽에 있는 산소는 이렇게 이동하면서 전자를 얻죠. 얘가 전자를 잃어버리는데 얘는 전자를 얻어요. 그래서 뭐 되냐면 환원이 됩니다. 얘는 전자를 잃었고요. 얘는 전자를 얻게 돼요. 그러면서 산화와 환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런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하나. 뭐 있어? 철의 제련이 있습니다. 철의 제련이 있는데 아까 어디서? 우리 광양이나 포항의 제철소 가면은 뭐 있다 그랬어? 요거 있다 그랬어요, 요거. 여기다 이제 뭘 넣어주냐면, 철, 아까 뭐만 넣어준다? 철광석이랑 코크스랑 석회석 넣어준다고 했습니다. 철광석은 우리가 이제 보통 Fe2O3
거기에 SiO2가 섞여 있어. 지난번에 봤던 석영 있잖아요. 포크스는 이거 C야 C. 석회석은 CA, CO3. 그리고 세 개를 넣어주고 가열시킵니다. 이제 불을 딱 때려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산화환원 반응, 철의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맨 처음, 여기 들어가는 코크스 있죠, 코크스. 여기는 코크스가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산소와 결합해요. 두 개의 산소와 결합, 두 개의 코크스 산소와 결합해서 ECO. 이런 반응을 만들게 됩니다. 보면 이제 산소랑 결합을 했으니까 뭐 된 거야? 산화가 된 거죠? 코크스가 산화가 돼. 산화가 된 코크스가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제 누구를 만나느냐? 일산화탄소가 생겼잖아. 그러면 이제 얘가 철광석을 만나요. Fe2O3. 그 다음에 3CO. 일산화탄소랑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두 개의 철과, 그 다음에 세 개의 CO2. 이산화탄소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러한 반응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철광석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SiO2 이산화규소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규산형 광물이. 그러다 보니까 이 규산형 광물 제거를 해줘야 돼. 뭘로 제거해 주냐면 CaO 석회석을 가지고 제거를 해줘. Ca, CO가 아니죠. Ca, CO3. 이게 이제 열분해가 됩니다. 고열을 가해주면 이게 분해가 돼버려요. 어떻게 분해되냐? CaO와 그 다음에 CO2로 분해가 되죠. 그럼 여기 있는 CO2는 날아가 버리고 뭐만? 이 CaO만 이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CaO 산화칼슘은 누구랑 반응하냐면 여기 철광석의 불순물인 SiO2랑 반응을 해요. 뭘 만들었냐면 Ca SiO3 라고 하는 거는 이름이 뭐냐면 슬래그라고 해요. 슬래그. 자, 이런 반응이 일어나게 되죠. 이렇게 네 가지의 화학 반응식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어. 어디서? 철의 재련에서 정리해볼 수 있는데 각각을 봅시다. 자, 여기 얘 입장에서는 뭐 됐어? 얘 입장에서 어때? 산소랑 결합했지? 그럼 얘는 뭐 된 거야? 얘는 뭐 됐어? 산화되는 거죠? 그치? 산화되었어요. 산소 입장에서는 지금 뭐 됐어? 산소끼리 분리됐잖아. 그럼 뭐예요? 환원된 거라고 할 수 있겠지. 그치? 산화와 환원이 지금 일어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철광석은 산소랑 분리됐네요? 그치? 산소랑 분리됐지. 그럼 이건 뭐다? 철광석은 뭐 됐다? 철광석은 뭐가 됐다? 다른 색깔을 써줘야죠. 철광석은 뭐가 됐다? 환원이 되었다. 그럴 때 여기 일산화탄소는 뭐 됐어? 산소랑 결합을 했잖아. 얘는 산화가 되었구나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여기 CaCO3, CaO, CO2 보면은 전자의 이동이 없어요. 전자의 이동이 없어. 얘 이가 양이온, 얘 이가 음이온이잖아. 여기도 여기 이가 양이온, 여기 이가 음이온. 여기도 4 플러스 2 마이너스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이건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가 양이온 4가, 2가, 4가, 그 다음 마이너스 2가. 변화가 없어. 그래서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화학 반응이 산화환원 반응이 될 수는 없어요. 여기 밑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산화환원과는 관계가 없는 반응입니다. 그냥 단지 뭐야, 자리 바꾸기를 했거나 그냥 이제 좀 더 분해되고, 화합이나 분해나 치환 반응에 속할지언정 산화환원 반응에는 들어가지는 않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게, 여러분 오랫동안 이제 사과 깎아놓고 밖에 나오는 것 같아요. 갈색으로 물들잖아요. 그러니까 사과의 갈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산소랑 결합을 하다 보니까 산소에 의해서 산화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우리 주변에 다양한 산화환원 반응들이 있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대체 우리 주변 어떤 선호하는 반응이 있을까를 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문제라도 풀어보면서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최소한 책에 나와 있는 것 정도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책이 없는 관계로 문제는 못 푸니까 조심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